지금 우리는 매주 교회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세술은 세부대에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치의 계절이 오거나 또 선거 때 정치인들의 입에서 또 어떤 일반 사회기관의 대표들이 바뀔 때마다 신문의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물론 뭐 그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독교인들 속에도 이 의미가 갖는 높고 큰 초점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술은 세부대라는 이 논점이 무슨 이야기 때문에 촉발되었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금식 논쟁 때문에 시작이 된 주님의 답변입니다. 해서 오늘 14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지금 딴 데를 펴놓고 있군요, 지금. 딴 데를 보고 나오다가. 자, 14절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여기 바리새인들을 끌어들여 질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 이들이 묻고 싶었던 의도는 예수님에게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들로 표현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하고 제자들을 걸고 넘어졌죠. 그러나 이 의도는 예수님에게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오늘 논쟁을 유발합니다. 해서 그 최종적 답변으로 세술은 세부대라는 답변으로 종료가 되는 거죠. 왜 금식 문제를 꺼내들었을까요? 우선 이 당시에 여기 거론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혐오의 대상으로 신란을 받아왔지만 이 시대에는 이들은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해서 이들이 그 품위와 또그 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사인처럼 세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세 가지는 이 시대 종교의 상징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면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공통인식 중에 큰 주제였는데 금식, 기도, 구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고 구제를 했고 기도를 했는가 좀 우리가 그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들이 금식을 할 때는 정기 금식일이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두번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그 일면을 엿볼 수가 있죠. 저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 기도를 주절주절 성전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한두 차례 정도 정기 금식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금식할 때는 아주 티를 냅니다. 일단 수염 손질을 안 해요. 그리고 머리 손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바 선생님 금식 중이시다. 이렇게 대번 알수 있을 정도로, 티를 냅니다. 티를. 그래서 누구나, 아, 지금 금식 중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를 할 때는 정기 구제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구제할 물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장 또는 광장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요. 나가서 제일 먼저 뿌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만 들리면 아, 오늘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들이 구제를 하러 나오셨구나 하고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 광경을
객관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착착착착 박수를 쳐요. 역시 역시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시장 오기에 나팔을 불며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제복을 차려입고 항상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오기 같은 데로 나아가서 이렇게 옷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쉿! 지금 우리 선생님 기도 시간 중이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의 형태가 그 바리새인들이 신망을 얻고 존경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외형적 껍질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한술 더 떴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한 날에 금식을 했다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율적으로 규제를 더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금식을, 절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스승인 세례요한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매우 익숙한 종교의 껍데기였어요. 그 안에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 이 복음이 담아내고 싶었던 가치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종교의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명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명분이었지만은 그 명분의 저 끄트머리에 들추고 싶지 않은 진실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진짜 의도였습니다. 결국 그 종교는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다른 종교가 있어요. 복음의 가치가 말하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종교가 따로 있다고요. 이건 하나의 거의 우상에 가까운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성당 앞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사실 2016년 올해는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횃불을 든 지 횟수로 꼭 500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고찰해봐야 되고 반성해봐야 되고 회고해봐야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전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금식 논쟁으로 촉발된 이 세수른 세부대라는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종교개혁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본체입니까? 생명 같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의 메커니즘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허름한 나사렛의 시골 출신 청년 하나가 뜬금없이 도시로 올라와서 이 성전을 헐라. 이게 가당하기나 한 지적입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고발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결국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어쩌면 종교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선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로부터 1500년 후에 마틴 루터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죠. 그 당시 가톨릭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으로 영혼을 사고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전부 만몬의 우상에 빠져서 교회는 성한 데가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일념 하나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원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무슨 캐톨릭을 나는 반대한다 뭐 이런 거창한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뭐 멀리 나갈 것도 없이 가까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어가는 즈음에 거의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던 때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목사로 산다는 게 부끄러울 데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주님이 어떤 대답을 꺼내놓으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집은 지금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혼인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예수님이 뜻밖에도 누구로 묘사했죠? 본인으로 묘사했어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본문을 다시 보시면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에는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 좀 더 적합한 번역을 하자면 혼인집 손님들이라기보다는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신랑의 친구들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니던 제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자신을 일부러 신랑이라고 묘사를 했고 그 제자를 뭘로 비유하고 싶었던 걸까요? 신랑의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 자, 이제 보십시다. 우리 다 이제 결혼을 할 것이고 또 결혼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날은 자기 일생의 최고의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갖는 가장 큰 상징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신랑은 빠져도 돼도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돼요. 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으로 결혼식에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기쁨이 중단되고 슬픔이 찾아온 인생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초대되시죠. 그리고 그 기쁨은 회복이 됩니다. 그만큼 결혼식은 기쁨이 큰 주제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설계하신 교회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쁨과 희락이에요. 기쁨과 희락. 그것이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는 심지어
소명을 가지고 입학한 이후에 한 학기 수업을 마친 즈음 교수님들이 일일이 다 맨투맨으로 면담을 해요. 자네는 이 학기 들어온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학생은 깜짝 놀라서, 왜요 선생님? 한 학기 동안 자네를 관찰해 본 결과 자네 얼굴에는 한 번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희열과 기쁨을 내가 보질 못했네. 이 소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만큼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기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빚받으러 오신 분들처럼. 아, 정말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세상에 어떤 결핍이 흔들 수 없는, 어떤 부족이 흔들 수 없는, 그 무엇과도 상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참된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누구의 죽음을 암시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암시해요. 자, 여기에 큰 기독론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교회 안에 가장 선명한 가치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개혁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개혁은 무슨 제도를 뒤집었고 제도를 새로 바꾸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예수만 남을 때까지. 그게 개혁이에요. 예수만 남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야 되는 찢어지는 고통의 이별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는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로 가는데 두 가지 예증을 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증,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가공 처리가, 약품 처리가 되지 않은 원 옷감을 얘기합니다. 막 직조된, 말 그대로 천연의 옷을, 옷감을 얘기합니다. 천조각. 우리 혹시 60, 70년대 학교 어린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절이 되면 꼭 새 옷을 하나씩 사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옷을 좋아라 그날 입고 좀 더러워지면 반드시 한번 물에다가 빱니다. 그럼 바지를 사서 입었는데 빨고 나면 반바지가 돼 있어요. 확 줄어버려요, 옷이. 하도 질이 나빠서. 이때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자, 옷을 입다가 옷이 어디 한 군데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천조각을 잘라서 거기다 덧대고 바늘로 바느질을 했겠죠. 그러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옷을 한번 빨았을 때 그 새 천조각을 댄 부분이 확 줄어요. 그러면 옷 매무시가 사실상 무너집니다. 그래서 옷 전체를 버려요. 또 하나는 낡은 쪽에 천조각이 나달나달해지니까 새 천조각을 기웠던 그 부분이 당겨져서 줄어드는 과정에서 헌 쪽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옷 전체를 버리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암시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종교적 상황은
부분적으로 덧대어서 새롭게 되고 고쳐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교회론적인 위기가 꼭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부분적으로 고쳐가지고는 지금 답이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예증을 또 하나 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가 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이 신뢰를 그대로 살려서 새 포도주는 막 발효가 시작된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아직 발효가 시작이 안 됐어요. 이제 막 발효가 시작되는 포도주를 새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어디에다 넣었다고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게 됩니다. 근데 가죽이라는 것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죽이 처음에는 천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보들보들해요. 그러다가 이놈이 오래 쓰고 또 수분기가 말라지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많이 쓰다 보면 얇아져요. 근데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포도주가 지금 어떤 포도주라고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막 발효가 시작이 되는데 발효가 되면 안에 물량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팽창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낡은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세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걸 성경이 잘 설명했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첫째 부대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부대가 터지면 안에 담는 내용물인 포도주도 두 번째 쏟아지죠.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가서는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낡은 부대도 그마저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터져버리고 쏟아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래서 새 술은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 새 부대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담고 계획하고 그리셨던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지금에 그 새 부대마저도 이제는 낡고 닳고 닳아서 딱딱한 나름대로의 또 다른 종교적 껍질을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했던 이 시대의 종교의 모습과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근간에 한국교회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던 몇 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이 모양이 됐을까 하는 성찰의 기회를 여기저기서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몇 가지 결론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강단의 타락을 들었습니다. 강단의 타락. 죄송하게도 이 책임의 한복판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강단의 타락. 신학의 빈곤과 신학의 부재로부터 강단의 타락은 시작이 되었어요. 시대의 필요에 아부하고 정권의 흐름에 아부하고 소위 유사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복음은 복음과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옷은 입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고도 성장의 시기에 소위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몸까지 튼튼해. 이게 삼박자 구원론이에요. 이건 성경을 오역하고 오도해도 유분수지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비틀려진 신앙 행태에 대한 고발을 요한이 한 겁니다. 이건 전부 어디에서 기인된 결과물들일까요? 강단의 타락과 신학의 빈곤. 거기에서 따른 폐해가 뭐냐면 또 반지성주의. 어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훈련받았죠? 뭘 따져. 따지지 말고 믿어. 그게 좋은 신앙이야. 그래서 안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보들이 됐죠.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의 맹아들이 됐어요. 문맹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성도 사용하시고 초월적이기도 하십니다. 여기에 몇 가지 큰 또 다른 피해가 있는데 뭐냐면 이원론적인 삶. 이원론적인 삶. 자기가 배우고 익힌 신앙과 삶의 큰 괴리를 갖고 있는 이 2층식 구조. 이원론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소위 구원파적 구원관. 구원파적 구원관이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소위 구원론적, 구원파적 구원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사랑하는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삶의 헌신과 사랑에서 나오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귀를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열매로 무슨 나무인지를 알 것이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바로 접붙여 있다면, 똑바로 접붙여 있다면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늘 우리는 또 넘어지고 부족하겠죠. 그래서 평생 십자가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열매를 안 맺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맺으면 이제 구원이 확증되는 무슨 유보적 구원론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파적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원론적인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한번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은 양쪽 다 얘기합니다.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삶의 결단과 열매가 나와야 된다. 를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맹렬하게 강조합니까? 또 하나,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교회 나오면 다 집사게 된다. 그래서 집사들이 많잖아요, 교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주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참 존경하는 그 방송국 뭐 PD 한 분이 써올린 글을 읽다가 참
뜨끔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마 멀리 떨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아빠 오늘 오디션 시험 보러 가요 그랬던 모양이에요. 뭐라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아들을 위해 아빠인 이 PD가 짤막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어느 글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PD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불확실과 불안과 초조함을 잘 겪어내면서 건강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성공과 확신으로만 똘똘 뭉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후렴의 기도가 저를 참 건드렸어요. 뜨끔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이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면접마다 시험관의 눈을 바꿔서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나도 한단 말이에요. 예비된 마음으로. 그런데 그 PD에 그 올려진 글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청년들을 지금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들의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한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으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 길을 걷게 하는 게 바른 가르침인가?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반성이. 또 하나는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담임 목사는 회장이고 장로님들은 이사들이고 뭐 간사들은 과장이에요. 그 교회의 직분을 어느새 우리는 계급으로 인식을 하는 큰 타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신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지하에 유명한 책을 쓰긴 하셨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을 평신도로 구분짓는 걸 굉장히 거북스러워 하셨어요. 평신도가 어딨냐, 평신도가. 성경에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언제 제사장이 되는지 아세요? 그 삶의 길이 철저히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고 드려지고 쓰여질 때 가치가 발생하는 인생입니다. 이타적일 때 제사장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앞서 걸으시고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따르도록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어느새 저마저도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청년들의 성공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지 마세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정말 주님이 앞서 걸으셨던 성경이 약속하고 가르치는 그 십자가의 면류관의 길을 향해서 약해지고 드려지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걸으시고 오라 하신 길이면 기꺼이 온 생을 던져 따를 수 있는 우리 속에는 성공의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새수른 새부대 이것은 거창하게 무슨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주제보다는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3.1교회가 건강한 성경관으로 계속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